예. 분명하게 깨끗하게 사과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어제 그런 취지의 발언 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까 방금 자, 말씀드렸던 그만. 대로 예. 그만. 자, 이 앞에 기사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 어제 이경 우리 회장님께서 강원도 체육회에 가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보도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아니라고 했지만 그리고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처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집단이라고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이다라는 거는 시군구 회장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랬다. 그죠? 예. 이거는 오전 녹취록이에요. 그리고 체육계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그 선동을 해서 집단 행동을 하자는 거니까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문체부가 괴물이다, 뭐 정치 집단이다, 뭐 지사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경고했다 이런 말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경고라. 아니 잠만. 예. 아니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저는 경고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니 녹취록에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녹취록 봅시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볼 때는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리 나오나요 이거? 장관께서 뭐 괴물이다 정치 집단이다. 내가 볼 때는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입니다. 누구 목소리예요? 네, 제 목소리입니다. 이래도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자, 두 번째 봅시다. 예. 김진태 지사 건 나오는데 봐요. 김진태 지사한테도 도의회 의장한테도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녹취 봅시다. 녹취 안 나와요? 자, 이래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김진태 지사한테도 또 도의회 의장한테도 경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뭘 잘못해요?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지사님한테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 그게 경고라고 지금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아니래? 아니,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아니, 왜 그럼 보도 내용이 오전에 제가 여쭸을 때 아니라고 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확인했냐고 제가 또 한번 물어봤는데도 아니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뒤에 부분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뒤에 부분요? 뒤에 부분 강원도 국회의원 쭉 언급한 거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아, 지금이라도 내가 녹지 않지를 드니까 사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사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자, 저는 도저히 이걸 묵과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진종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다 폄훼하고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훼손한 거예요. 나와요 녹취? 제가 읽을게요. 해보세요. 팀이 어떻게 잘못 고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자료가 기사화됐다고 어? 망조가 들었고 필이 잘못 고쳤다고 박정하 의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진조 의원 잘못됐다는 얘기고. 어? 맞아요, 틀려요? 저는 그런 취지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지인은 이제 지 체육회에서 자료가 나가면 나가는 즉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날 그날 바로 이게 릴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그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임위 질의할 거를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알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저희가 물론 저희는 자료를 드리죠. 드리는데 그게 너무 확
확실하게 전부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도 보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손이 떨려서 읽지를 못하겠어. 제가 읽을게요. 우리 회장님들이 좀 지역에 계신 의원님한테 설명도 좀 해주고. 네. 설명이? 이게 정치 행위지? 여기 속세기는 양반들이 여기 다 있어. 응? 그리고 우리 이모, 권모, 유모, 속초의 이모,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체계를 제일 애매하게 한 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 박정하 의원, 진종호 의원, 이게 필이 잘못 꽂힌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망조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 회장님들이 너무 조용히 있어요. 의원들한테가 설명을 하세요. 나만 보지 말고 가 말씀하세요. 이게 대한체육회장이 하실 일이에요? 어디 정치 선동가가 하실 일이에요? 아?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저희 체육회의 일들을 각 지형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다. 그 망조는 뭐고 필이 잘못 꽂혔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지역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지역에 쭉 다 거명하면서 이게 대한체육회장이 하실 말이에요? 자, 사과 진심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증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우리 야당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체육회장의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회장님이 거치까지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제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더는 못하겠어요. 이걸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영 대한체육회장님 예. 그 위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예. 제가 보더라도 뭐 이게 필이 잘못 꽂혔다, 뭐 망조가 들었다, 뭐 굉장히 좀 그 과하신 표현 같고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자율성이라든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답변하신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위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비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우리 박성학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체육회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사과의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이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주시죠. 아 예. 하여튼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동안에 체육계하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얘기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로 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과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올림픽에서 성적을 정말로 저희가 잘 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많은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 체육인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그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체육인들이 또 서운해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열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은행에 철저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박